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여기는 불이고 여기는 싱크대 물이지 않습니까? 일단 물이 불을 끕니다. 서로 상극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싸우는 관계인데 이렇게 기운 자체가 대립관계에 있을 때는 요 중간에 나무가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끄듯이 그거를 서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을 놔두시면 주방에 좋은 기운이 돈다, 온화한 기운이 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기운을 내뿜어 가지고 보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생생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을, 원래는 요 위에 두는데 요 위에 수분장 때문에 높이가 안 나와 가지고 변기 여기 물통 뚜껑에 지금 둔 케이스입니다. 일단 뭐 저희 집을 기준으로 따로 찍을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집을 많이 창고로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좀 좋은 생기를 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